예, 2021년 5월 7일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어떤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번 부제는 표준화폐 발행 계획입니다. 물론 이, 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계획.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이트 개편 정리를 좀 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트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여기 메뉴들도 쭉 바꾸고 내용들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리얼타임 코리아, 그죠? 이제 앞으로는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이름으로 통칭할 거예요. 통칭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표준은행, 교육법인, 전자여권, 쿠팡, 그리고 재무회계, 국세, 반자동 국세청, 의료 인프라 등등이에요. 등등에 대한 설명들 쭉 정리해 두고, 그리고 학습 코딩도 오늘 참여하려면 이 코딩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지식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것도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커리큘럼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정말 일주일 동안 개고생해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바로 팀 주피터 멤버가 아니면은 바로 이볼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다 공개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팀 주피터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과목들의 모든 에피소드를 제한 없이 볼수 있도록 다 바꿨습니다. 셀 하나하나 다 바꿨어요. 정말 고생해서 바꿨어요. 아주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꼬박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커리큘럼 바꿨다는 거,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개편한 거죠. 개편해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바꾼 거다고. 그다음에 새로운 강좌 목록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2021년도에 새로 진행하는 강의들 있잖아요. 리얼타임 코리아, 머신러닝, 길랩, 쿠버네티스, 카프카 등등의 상세 목록, 에피소드 목록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학습 커리큘럼이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좀 2020년까지의 이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죠. 올해의 커리큘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정리될 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화폐 발행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을 좀 생략할게요. 잠정적인 계획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7월부터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이거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발행을 해요. 표준화폐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표준화폐 발행이라고 있어요. 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보다시피 대충 설명 2021년 7월부터 12월 사이 발행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니까 간단히 제가 2, 3분 만에 요약을 할게요. KIT는 교육법인입니다. 교육법인은 목적은 이런 목적이잖아요. 지구촌을 하나라의 학교로 묶어보겠다는 것이고, 갭은 뭐예요?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에서 카카오뱅크를 글로벌화하고 무인화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갭 프로젝트이고. 쿠팡은 뭐예요? 쿠팡은 기존의 쿠팡의 실시간 개념과 ERP 개념을 한번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기업 네트워크로 재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쿠팡에 대한 이건 사이트마다 또 설명을 다 해뒀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 쿠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쿠팡 들어와서 보시면 쿠팡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리고 쿠팡 사이트 링크도 또 따로 있죠. 쿠팡 사이트 링크가 이게 내에서 안 나와 있네. 달아나야겠군요.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ABC 같은 경우는 AB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ABC에 대한 링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의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RTK는 여러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사이트는 여기 들어오시면 링크가 또다 들어있으니까 개별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MIT 같은 경우는 뭐예요?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는 기존의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사람과 AI와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킹에 의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큰 프로젝트예요. 상당히 큰 프로젝트 맞죠?
지금의 1차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 돼 있던 것을 AI가 개입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의료 인프라 자체, 국가 의료 인프라 자체를 한번 바꿔보려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여튼 그러고. 근데 어쨌거나 베타 서비스를, 여기 있는 프로젝터들 각각이 큰 프로젝트긴 하지만 베타 서비스를 지금 7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베타 서비스 하고, 그리고 상용 서비스는 2025년경에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베타 서비스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을 실제로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은행 기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보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보내보기도 하고 등등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올해 중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 표준화폐를 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을 올해 8월달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8월달에 표준은행과 관련된 표준화폐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만약 쿠팡을 올해 예를 들어서 베타 서비스를 언제 한다? 10월달에 한다. 그러면 10월달에 MIT 베타 서비스 한다고 한다면은 MIT와 연동된 ABC MIT를 10월에 판매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베타 서비스 먼저 일단 시민들이 우리가 만든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 볼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표준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그렇게 기여를 잡고 있어요.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봐서 2017 올해 7월부터 12월,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둔게 여기 표준화폐 항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가 그러니까 와, 정말 우리 4년간 준비를 해왔어요. 그죠? 4년간 준비를 했는데 만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뭔가 사업화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잠정적인, 물론 잠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표준화폐 페이지가 있네. 여기 표준화폐 페이지네. 그죠? 잠정적인 내용, 지금 보시면 돼 있죠. 언제 예고 없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계획 잡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죠. 그 프로젝트 참여, 그 내용도 밑에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